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오늘도 AINET&신문에 나온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은 제임스 선생님을 모시고 호주 정부 디지털 아이디를 시행한다. 호주 정부도 이제 디지털 아이디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느 나라든 지금 디지털 아이디를 다 시행을 한다고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시행이 되고 나면은 우선은 디지털 아이디가 있으면 투표를 그냥 해요. 그러면 앞으로 뭐가 없어지느냐, 뭐 여론조사나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거 없어질 수 있어요. 등등 다양한 많은 변화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가 이제 새로운 신원 시스템, 디지털 신원 시스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를 개발하고 있다. 아직까지 개발 중이라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게 자격 증명 시스템 같은 거로 세계를 선도하려고 합니다. 이거 개발한 회사마다 또는 국가마다 전 세계를 다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가 먼저 세계를 먹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존의 마이가브 시스템과 연동하여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가브가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트러스트 익스체인지가 마이가브하고 연계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이가브는 호주 정부, 저는 호주 정부에 10년간 근무했거든요. 마이가브 이야기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 막 이제 시작이 되었고 마이가브 모바일 앱은 센터링크 할인이나 이 센터링크는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센터링크라는 건 굉장히 호주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복지가 여기에다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난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서 불이 나거나 위험 상황에 종을 치겠다. 큰 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종을 땡땡땡 치겠다. 마을 사람들 다 부르기 위해서. 이거 해가지고, 저기, 서미트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종지기가 되어가지고, 돈을 정부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그죠? 전 시골 마을에 종이 달리기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을 안 나왔는데, 저런 일자리에 가고 싶어 하면은 나가 대학교 가서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줘 해가지고 센터링크에 요청을 하거나 센터링크는 이제 주로 가난한 사람, 그죠? 또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뭐 필요한 돈을 달라거나 뭐 할 때 전부 합니다. 메디케어는 이제 의료 메디케어죠. 이런 시스템이 다 센터링크에 있어서 마이가브가 센터링크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트러스트 익스체인지까지 나왔다 이런 겁니다. 뭐 네. 예, 이 프로그램이 뭐 어떤 건가요, 선생님? 뭐 이제 신뢰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뭐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고요. 기술 개발도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도 좀 예, 제가 정리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진짜 이거를 이제 신뢰가 된다 그러면 투표로 내가 그죠 항상 다양하게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세금을 여기 10원을 여기 쓸까 100원을 저기 쓸까 이런 거를 항상 우리 성북구 구청에서 투표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건데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기술 개발은 아직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다 개발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하는 게 또 뭐 특별한 것이 있나 이렇게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ID 시스템이 시행이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 보안 사기 방지 디지털 ID 이런 게 나오고요. 편의성이 있고요. 그죠? 편리합니다. ID가 있으면은 어디 가서 우리 주민등록증 내놓고 주민증 까봐 이런 소리 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죠? 예, 면허증 뭐 내놔. 면허증 내놔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아, 전부 디지털 ID로 핸드폰에 다 ID가 다 있는 거고. 인증돼 있죠. 예. 네. 어르신들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키오스크 쓰기 힘드니까. 예예예. 예, 예.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처음에 깔 때는 이제 손자가 깔아줘야 되겠지만은 그죠. 한번 깔아놓으면 그거 가지고 이용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게 디지털 아이디는 전통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금융도 할 수 있고 의료도 받을 수 있고 교육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스마트 시티에도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 조직, 정부의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지금 선생님이 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저기 뭐 들어가는 기술들, 예. 새로운 뭐 디지털 신원 시스템이죠. 예. 개발한 기술들 한번 살펴보면 분산 신원 관리 기술, 예. 뭐 블록체인 기반 기술, 예. 개인 정보 보호 강화 기술, 네. 사용자 중심의 자격 증명 시스템, 예. 다중 인증이라 하죠. 여러 가지 예. 동시에 인증해 주는 이런 보안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융합 접목된 기술이 예, 특별하게 예, 이 기술을 기술의 장점이다. 호주에서 하는데 우리도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뭐 개인에게도 도움되고 조직에 도움되고 정부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접근성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서비스에 접근한다. 그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아이디를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의 서비스에 접속해가지고 이제 무료로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도서관 자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교육 포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진다. 그다음에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디로 언제든지 접근해가지고 내가 수학 1을 풀었으면 그다음에 수학 2를 풀고 그다음에 수학 3을 풀고 등등 해서 이제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요. 내 방에 10명의 학생이 앉아있는데 또 가보면 너 수학 10 하네. 넌 수학 2 하네. 이렇게 해서 전부 자기가 하는 수학의 공부의 정도가 다 달라져서 개개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더군다나 보안이 또 강화돼요. 디지털 아이디는 학생 및 교직원의 신원을 안전하게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기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포용성이 확대가 되고 디지털 아이디는 전통적으로 교육 서비스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디지털 아이디 활용하는 교육 서비스의 예시 보면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도 있고 학생 정보 관리도 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도 시키고 교육 자원에 대한 편리한 접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쭉 보면은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바코드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코드로. 그리고 내가 패스포드 가지고 댕기지 않고 그죠?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은 내가 누군지 신원 정보가 다 돼요. 정말 편리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다 있고 서비스 뭐 분산 아이디 이런 시스템을 각 나라마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호주에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호주 정부가 디지털 아이디를 시행할 때에는 호주의 디지털 인프라에 흥미로운 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하지만 뭐 이 시스템에 대한 뭐 자세한 아직까지 정확한 기술 내용은 뭐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 시스템이 곧 네, 좀 우리도 예, 아무거나 접목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예. 이 시스템 뭐 사람들이 정부 비즈니스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것이죠. 예, 민감한 정보를 더 잘 제어 컨트롤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시스템 성공은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중들의 신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신원 시스템이 필요한가?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시스템은 마이가브하고 마이가브 아이디 이런 걸 전부 다 한 군데 연결해 놓으면 따로따로 신원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그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전부 그 개인 정보를 막 모집해 가지고 팔아넘기는 이런 시스템도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마이가브 호주 정부에서 중앙 온라인 포털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모바일 폰 앱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신뢰가 당연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보뎃이라는 이것이 나왔는데 그 이후 호주 국민에게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고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꿈이다, 몫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준비해 오신 거 아무거나 좀 이야기하세요.
네.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시스템이 개인이 상호 작용하는 조직에 대해서 기록하는 정보의 양을 뭐 제한하도록 뭐 이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이상적으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정보가 기록되는 경우 정부는 그 수집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바로바로 설명을 또 해줘야 되겠죠. 사용자에게. 이런 종류의 뭐 신중한 고려와 설명이 없다면 대중은 이 기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신뢰다 이것이죠. 신뢰를 심어주는 그런 기술로 정착이 되면 아주 호주가 세계적으로 말 그대로 앞서 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네. 우리도 서둘러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MyGov ID를 만들려면 우선 운전면허증하고 여권 이런 거를 MyGov ID 시스템에 업로드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운전면허증 따로, 그다음에 우리 주민등록증 따로. 네. 그다음에 어디 가면은 또 우리 인증한다고 우리 도장 인증하는 뭐라 그래요? 도장 인감도장. 인감도장 이런 거 따로. 뭐 따로. 자 이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로 전부 다 연결해서 호주는 MyGov ID로 정리를 하면 요거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거 가지고 투표도 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돈도 끌어낼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시스템은 훨씬 야심찬 목표를 가지는데 호주인들이 회사나 장소나 정부 기관에 자신에 대한 사실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회사 들어갈 때 주민증명 까야 되고 어디에 들어갔을 때 뭐 해야 되고 어디에 들어갔을 때는 인감도장 가져가야 되고 집을 팔 때는 집문서와 뭘 팔아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그죠. 그래서 현재 MyGov ID보다 훨씬 더 높은 해킹 위험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MyGov ID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사람들이 해킹에 대한 걱정이 좀 없어야 되고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이런 걱정이 좀 없어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예. 신뢰, 개인 정보 누출. 통합되는 MyGov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로 예. 통합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자, 오늘은 호주 정부가 자기들이 1등해서 전 세계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게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MyGov하고 ID를 전부 다 하나로 통합시키는 디지털 ID를 만들고 있다. 이것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자 AI 마인드봇, 예, 반려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해서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I 마인드봇 회사의 CIO를 맡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네, 네, 박세훈 선생님하고 디지털 호주의 정부 디지털 ID 시행한다. 전 세계 팔아먹으려고 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예,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